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포 운양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운양동은 살기가 정말 좋은 동네죠. 서울과 가장 가깝고 초등학교, 중학교 600m 거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집은 한강공원이 1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분양하는 타운하우스 중에서는 한강공원과 가장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김포 운양동은 3, 4년 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는 남아있는 필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집들이 지어져서 안정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정리정돈이 잘된 아주 예쁜 마을 느낌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의 장점은 1층에 딱히 마당이라고 할건 없는데 3층에 루프탑 테라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아담한 사이즈의 마당이 있는 집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집을 촬영을 할 텐데 먼저 소개할 집은 방 3개 구조고 이 다음번에 소개할 집은 대가족도 사용할 수 있는 방 5개짜리 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들을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김포 운양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의 외관 모습입니다. 라임스톤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지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 외장 마감은 라임스톤과 스타코 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대지 면적이 47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이 36평, 서비스 면적과 다락층을 포함하면 실사용 면적은 69평 정도가 됩니다. 주차 구획선은 한 대만 그려져 있는데 가로로 되지 말고 세로로 된다고 하면 세대당 두대 정도는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쯤, 2년 전쯤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타운하우스들을 소개했는데요. 지금은 거의 모든 필지들의 집이 다 지어졌습니다. 남아있는 필지들도 있는데 여기도 다 집이 지어질 겁니다. 김포 운양동은 살기가 정말 좋죠. 공원, 모담산, 그 다음에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 기반시설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마곡까지는 15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도 집이 들어올 텐데요. 출입문은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출입문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이 전실은 보통 집들과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왼쪽에는 벤치 형태로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도 있어요. 저 아래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키큰 수납장이 네칸 있습니다. 한 칸에는 전신 거울 문짝을 달아놨어요. 예전에는 이런 배전판, 이쪽도 신발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여기 안 돼요. 일괄 소등 버튼도 있고요. 강아지가 깨져 있는 3인동 중문이네요. 실내로 들어오면 1층 건축 면적이 약 23평 정도가 됩니다. 오른쪽에 거실과 비슷한 사이즈의 주방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 계단실인데 계단이 안 보이게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햇살이 아주 잘 드는 거실이 있어요. 제가 방향 재는 건 깜빡했는데 현재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2시쯤 됐습니다. 웨인스코팅과 도장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천장에 좀 디자인을 줬습니다. 보통은 그냥 우물 천장에 간접 조명 정도 줬을 텐데 약간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천장입니다. 제가 이 김포에 있는 타운하우스들을 소개를 하면 이 밖에서 이 실내가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입주를 안 했지만 저 앞에도 영상에는 잘안 보이겠죠. 입주한 집들은 이 앞쪽에 울타리, 난간 또는 나무를 심어서 외부에서 이 실내가 보이지 않게 하는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또 실내에도 커튼, 블라인드, 또 루버 셔터 같은 걸로 외부 시선을 약간은 피할 수 있게 사생활 보호가 되게끔 설치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 거실, 주방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600에 1200짜리 덜 미끄러지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요즘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손발 씻는 건 필수죠.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에 사용된 제품은 모두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고 주방과 그리고 방에 있는 가구들은 한샘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유리 파티션, 환기창, 그리고 뒤쪽에 두 개의 코너 선반이 있네요.
가벽 때문에 계단이 잘 안 보이는데 계단 아래 공간은 이런 창고가 생기잖아요. 여기도 이제 모몰딩 시공을 했네요. 천석이 정도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에 각각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주방 사이즈는 거실이랑 비슷해 보여요. 오른쪽에 D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 그리고 3구짜리 전기레인지 식기 세척기까지 다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공간이 식탁장인데요. 6인용 이상 뭐 8인용도 충분히 놓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계단실에 안전손잡이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올라오면 오른쪽에 두 개의 중간방이 있고 세탁실, 화장실 그리고 왼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방과 안방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다 모몰딩으로 문이 달려 있네요. 요즘에 히든도어라고 해서 이런 문은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 안방에 드레스룸이라든지 붙박이장은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화장대 사이즈는 아주 큰 편이네요. 위쪽에 수납장도 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가 있는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입니다. 뒤쪽에 환기 창문이 있습니다. 2층의 공용 화장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탁실을 만들었는데 방 3개가 모두 2층에 있다 보니까 2층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여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래층에도 보일러를 썼지만 2층에도 1등급 나비인 제품이고요. 이 오른쪽에 세탁기를 나란히 놓을 수도 있어요. 나란히 놓는다면 그 위쪽에 다리미 판을 이렇게 만들고 요 위에 수납장을 하나 짜서 걸어 놓으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방 중에서 이 왼쪽 방이 약간 사이즈는 작았습니다. 이 방에도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 3개의 방이 있는데 3층 다락층 충고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방과 거실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계단실에도 손잡이가 다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면 베란다로 나가기 전에 이 공간을 가족실, 거실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가서 보여드리면 지금 양쪽에 벽이 있는 저쪽에 과벽과 문을 하나 달면 거의 정사각형인데요 4m 정도 되는 이렇게 큰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층고가 하도 높아서 제가 재보니까 2m 20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이 온전하게 서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샤시는 독일 레아우 3중 유리 시스템 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TV 인터넷 연결할 수 있는 단자도 있고요.
3층까지 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란다 면적이 아주 넓어요. 나오면 제가 여기 면적은 따로 재지는 않았는데 한 5평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옆쪽에 전기 콘센트와 동파 방지를 위해서 안쪽에 냉수 온수가 나온 수도를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름철에 여기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청소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이런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늘막 같은 건 훨씬 더 수월하게 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를 썬룸을 만들어서 온실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김포 운양동에 위치한 이 타운하우스를 소개했는데요. 지금은 예쁜 집들이 많이 지어져서 아주 예쁜 마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집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편안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